안산시 병선거구는 올해 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A씨 부부는 이곳을 비롯해 선부동에서만 모두 세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147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100억 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은 1월 말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 원인과 대책, 지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후보는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명현 후보는 정부와 잘 논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그 원인과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근시안적인 임대차 3법 시행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의 원인이 있습니다.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전세 사기 피해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엇갈린 시각.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